안녕하세요. 얼쏘우리가락 목서율입니다. 피리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로 인류 최초의 악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만큼 여러 문화에서 피리는 조금씩 다른 이름을 가진 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성의 악기로 여겨져 왔는데요. 나무나 풀에 사람의 숨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얻으니 그야말로 또 하나의 목소리나 다름없다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풀피리, 나뭇잎피리를 만들어 불며 그 소리에 매료됐던 추억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정작 우리 전통악기 피리에 대해서는 점차 잊어가고 있는 건 왜일까요? 오늘 얼쏘우리가락에서는 피리의 정재국 명인을 모시고 우리 피리와 함께한 평생의 삶, 그 음악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사실 피리 독주곡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작은 악기에서 그런 웅장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네, 정악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네. 정악은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들려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려면은 호흡량도 엄청 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도 평소에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뭐 운동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운동은 뭐 별로 따로 하는 게 없고 예. 피리 부는 게 운동이죠. 아, 운동이 되죠. 네, 호흡 연습이니까는 뭐 긴 음악을 암기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니까는 피리 부는 김이 아주 좋아졌고 또 그래서 제가 수명이 긴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면은 피리를 불지 못할 나이거든요. 네. 내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50세면은 피리 놔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77인데도 아직도 이제 소리가 나오고 정확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되니까는 지금도 아직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 몇 시간 정도 연주하시는 건가요? 연습은야 뭐 많을수록 좋지만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이 하질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안 하면은 입이 딱 얼어가지고 네.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매번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좀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서인지 중요 무형 문화재를 두 개나 받으셨습니다. 뭐 하나는 피리 정악일 테고 또 하나는 뭔가요? 배쥐타. 배쥐타. 네. 네. 배쥐타는 지금의 군악인데 네. 옛날 구군악. 그러니까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사신들이 올 때 그럴 때는 다 이제 쥐타를 앞장서서 음악을 울리고 있죠. 네. 지금은 뭐 저 대통령 행사 때는 항상 쥐타대가 음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행진 음악이나 궁중 음악에서 피리라는 악기가 갖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궁중 음악의 모든 음악을 피리가락에 전부 주도하고 있습니다. 추선율을 연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음악의 뼈대를 갖고 있는 거고 다른 악기들이 뼈대에 붙여서 살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고 했기 때문에 전체 음악을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이렇게 피리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피리인 거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향피리. 네. 향피리. 구멍은 8개지만 두 옥타브 약 두 옥타브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향악의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 향악 음악은 이거로 이 음악에 좀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당피리라고요. 네. 굉장히 그 굵죠. 네. 굵은데 굵고 이건 좀 짧은 것 같네요. 네, 조금 짧고 주로 이 피리는 실내 부분도 실외. 중매치의학이나 네. 여러분들은 저 행진음악이라든가 네. 그럴 때 이 악기를 씁니다. 소리가 크기 때문에 향피리보다 더 커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걸 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세피리라고 있는데요. 아 이건 굉장히 얇네요. 간을 세자라고 그러죠 이거. 근데 소리가 아주 굉장히 곱고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악기는 이제 반주나 노래 반주 네. 실내 할 때 가야금 거문고가 소리가 짙기 때문에 향피리 불면 안 되거든요. 세피리를 가늘게 해줘야 가연 공목 소리가 잘 들리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세피리가 좀 양보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리를. 그 네. 고목과 가연금을 빛내주기 위해서 세피리를 아주 살살 불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역할이 또 다 다른데 혹시 하나만 좀 이 자리에서 연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더 신기해요. 이렇게 마치 공기를 뚫는다고 설명해야 될까요? 자연에 의한 그런 소리 그대로 나오는 거죠. 꾸밈이 없어요. 네. 그리고 피리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우리 악기 중에서 소리가 제일 크고 네. 표현력이 제일 좋아요. 강약이 됩니다. 네. 다른 악기는 강약이 좀 안 되는데 음악 중에서 그래도 강약을
표현할 수 있는 PD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죠. 뭐 가장 작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약 10분의 1 정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리가. 네. 그러니까 아주 클 때는 아주 배시 열을 생각하면은 지극히 1. 그러니까 10분의 1로 아주 그냥 모기 소리만큼 그냥 가날픈 소리를 조금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네. 지금같이 아주 웅장한 소리도 낼 수도 있고 자유자재의 그런 색깔을 내는 그런 필이죠. 네, 그래서 표현력도 더 다양한가 봅니다. 네. 네, 이렇게 꾸준히 한 길만 걸으셔서 필이의 1인자가 되셨는데 처음에 필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국악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국악하면 가야금이나 검은고원이 있는 줄 알았으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4살 때 네. 국악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남문 앞에 국악사 양성소가 있는데 국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들어가서 국비를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국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망했어요. 예. 1956년부터 국악사 양성소에 2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음악을 알게 됐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피리를 전공해가지고 피리 전문가로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래도 국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참 다양하잖아요 악기도. 그런데 왜 하필 피리를 선택하게 되셨을까요? 우리 음악은 농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흔들고 네. 그 농현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게. 내가 이제 뭐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뭐 하다면 피 소리 들으면 피디도 울적한 그런 슬픈 소리가 나오고 네. 내가 기분 좋고 좋다 그러면 좋은 피 소리가 나오고 마음에 그런 있는 음악 마음의 그거를 다 피리로 표시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때부터 이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리와 함께 무대에 서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뭐 무대에 올라선 건 연주한 건 아마 천회 이상 넘을 거예요. 예. 전체를 따진다면. 국내 연주로선 제가 이제 여밀락이라는 우리 전통음악이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건 1시간 20분 하는 음악인데 그걸 암기해서 1시간 20분 동안 연주하는 거. 그건 제가 25살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게 그 암기를 하고 2시간을 앉아서 불려면 보통 힘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피리를 그렇게 쭉 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 그게 굉장히 힘이 붙였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약이 됐대요. 그 음악을 함으로써. 네. 그래서 지금 힘도 좋고 아직도 피리를 지금 부른 게 다 그런 연유거든요. 그리고 외국 공연에서는 제가 거기서도 독주의 형식으로 혼자 한 시간 반 90분 동안 연주해달래요. 네. 그것도 정악만. 네. 산조도 필요 없고 그냥 정악만 해야 되는데 그 세 피리를 한 30분 불고 향피리 한 30분 그래서 한 시간 이상 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조그만 데서 그 소리가 왕왕 나고 마이크가 안 됐는데도 소리가 나니까 그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분들이. 선생님도 기립박수를 맛보셨군요. 네, 기립박수 치고 또 앵콜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정확한 한마디가 다 불었기 때문에 앵콜을 꼽고 그래서 우리 음악 중에서 이제 민요 있잖아요. 네. 민속음악의 민요. 네. 민요가락을 몇 개 불었어요. 그때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주였습니다. 네. 보면 피리라는 악기 자체가 합주하는 악기로 생각이 많이 됐기 때문인지 피리 산조라는 것도 참 뒤늦게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1970년대 까만하지도 피리 산조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국악고등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예. 대학도 나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뭘 악기를 저 음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없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강 선생님 민속학하는 이상강 대금의 이상강 선생님 그분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진석 선생님의 피리 산조를 한 5분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음향을. 네. 그래서 그걸 듣고서 제가 그 가락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주를 짰어요 다시.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음악을 짰죠. 그래서 민속학 산조도 제가 처음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유파가 있습니다. 예. 정재극 유라고 해서 네. 지금 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죠.
네, 피리 산조도 만드시고 또 처음으로 피리 독주회도 하시고 이렇게 정재국 명인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이 붙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무대도 정재국 명인이기에 가능한 무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재국 명인과 함께 나와주신 분들, 이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 뵙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음악과에서 피리를 지도하고 있는 곽태기입니다. 네, 전통예술원에서 가야금을 지도하고 있는 민의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계신 세 분이 전부 다 한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셨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정재국 선생님도 인연이 깊으시죠? 저는 거기 이제 2008년 처음 개교가 됐거든요. 예. 그때 개원하고서 제가 10년간 근무하고서 또 바로 어떻게 제 제자가 곽태기 선생님이 저하고 띠동갑인데 제자가 또 제 뒤를 이어서 교수님을 오시게 됐죠. 그래서 네. 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정재국 선생님은 피리를 개량하신 게 이 한예종에 계실 때였다면서요? 제가 또 저 무용문화재 보유자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 악기를 개량한다는 것은 저한테 맞지 않는 일 같은데 네. 제가 또 피리계에서 아무래도 연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한번 제가 치고 나가야지 그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음악에서는 피리가 좀 미흡해요. 왜냐하면 그 두 옥타브가 조금 안 나가기 때문에 음악적인 폭이 좁아요. 연주 폭이. 그래서 그러려면 그걸 극복하려면 악기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다고 뭐 피리계 다른 소리가 나는 게 똑같은 피리들인데 음역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 또 피리가 주로 중간 음역을 내고 밑에 음이 없어요. 밑에 네. 한 오톱 밑에 내려가는 음이 없기 때문에 대피리라고 해서 아주 굵은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길고 굵은 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밑에 소리를 보강하지는 그런 악기를 만들었죠. 두 가지를. 네, 그러니까 음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량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요즘 뭐 관현악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악기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음악도 다채롭고 다양해지는 거 아니야. 네, 이번에는 나와주신 초대 손님과 정재국 명인과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정재국 명인이 스승님으로서뿐만 아니라 같은 피리 연주자로서 어떤 점이 좀 특별하다고 느끼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벚꽃 창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원론적인 데서 새로운 어떤 또 첨예화된 원론을 도출시키시고 또 그것을 이제 베이스화 시키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 현상을 이제 진행시키시는 실제 몸소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예술과 인격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많은 이제 그 덕목, 배려 이런 분들을 같이 실천하신 분이고 저희들한테도 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후학들이나 제자들 또 많은 후배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여태 평생 이렇게 실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굉장히 숙고하면서 실행을 해야 되겠다 반성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번에는 민의식 교수님은 이제 정재국 명인과 함께 무대에 서는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두 분은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개인적으로 학생 시절부터 존경하던 분이고 제가 가장 그 따르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항상 정재국 선생님처럼 돼야겠다는 어린 마음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주어져서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원장님 하실 때 제가 이제 부원장을 맡고 그러면서 어떤 음악적인 것도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졌죠. 예. 그렇군요. 네. 네, 정재국 선생님도 뭐 이제 이런 좋은 제자 또 후배들을 둬서 참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50여 년의 시간을 피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께 피리는 뭔가요? 저는 뭐 처음에는 이제 그 뭣도 모르고 이제 피리를 하고 그 소리가 매료돼가지고 제가 이제 피리를 전공했습니다만. 불면 불수록 이게 애정이 가고 또 표현력이 다양해지고 나이가 들을수록 그래서 음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음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음악적인 좋은 뭐가 나오지 않느냐 해가지고 피리 전공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천직이죠. 저로서는 천직이고 예. 하늘이 내려준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정재국 명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체구는 작아도 소리만큼은 태산을 옮길 정도로 웅장하고 당당한 것이 그 피리와 꼭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곁에 연주자로, 교육자로,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문화재 보유자로 살고 있는 정재국 명인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곽태규, 민희식 교수 두 분과 함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